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랩뷰를 이용한 손쉬운 암 프로그래밍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암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무엇인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그다음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CPU, 램, 디지털 포트 등이 하나의 프로세서 안에 들어가 있고 그 외에 외장 메모리나 아날로그 컴포넌트라든가 통신 부분은 프로세서 외부에 별도의 회로를 구성해야 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컴퓨터 안에 들어가는 CPU를 포함하는 프로세서들을 모두 통칭하는 말입니다. 그에 반해서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아까 보신 CPU, 램, 디지털 포트뿐만 아니라 카운터나 통신 부분, 아날로그 컴포넌트 등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는 외부 회로로 구성해야 되는 부분들을 하나의 칩으로 구현한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면 마이크로 프로세서와 마이크로 컨트롤러의 가장 큰 차이는 외장 메모리를 주로 쓰는지 아니면 그 메모리 자체가 내장되어 있는지, 그리고 페리페랄, 이것은 일반적으로 아날로그 디지털 컨버팅이라든가 통신 포트, 통신 관련된 칩, 코덱 등을 통칭하는 말인데, 이런 페리페랄들을 익스터널 외부 프로세서의 외부에다가 따로 구성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온칩 형태로 다 구성되어 있는지가 사실은 마이크로 프로세서와 마이크로 컨트롤러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그러면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다 쓰면 되지 뭐하러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써서 페리페랄 외부 회로까지 구성을 하고 뭐 주소를 잡는다거나 하는 골치 아픈 일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사실은 그 마이크로 프로세서와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사용되는 용도 자체가 일단 다르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일단 그 굉장히 고성능의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높은 스펙을 가지고 있는 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력 소모량도 많고요. 보통 칩 하나당 가격도 훨씬 더 비쌉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간단히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그 핸드폰 안에 들어가는 DSP라든가 이렇게 아주 많은 용량의 데이터를 굉장히 빠르게 처리해야 되는 경우에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더 적합하고요.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그에 비해서 비교적 단순한 그런 작업들을 수행하고 좀싼 가격에 대량으로 생산해야 되는 그런 것이 더 중요한 케이스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내셔널 인스트루먼트에서 랩뷰를 가지고 마이크로 프로세서와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고 계신 랩뷰 블랙핀 모듈, 그리고 왼쪽에 보고 계신 오늘 말씀드릴 랩뷰 암 모듈,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랩뷰 암 모듈은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싱글 포인트 IO, 즉, 하나의 입출력단과 프로세서 간의 데이터를 송수신할 때 데이터를 한 개씩 주고받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반해서 블랙핀, 아날로그 디바이스사의 DSP의 한 종류인 블랙핀 모듈은 버퍼드 IO, 즉, 일정 개수 이상의 데이터를 버퍼에 담아서 주고받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스펙은 일반적인 그 마이크로 컨트롤러와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오른쪽에 있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쪽이 더 높은 그런 스펙을 가지고 있고 더 높은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되는 어플리케이션도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이크로 프로세서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미디어 어플리케이션, 즉 음성이나 영상 데이터 처리를 하는 곳에 많이 사용되고 있고, 왼쪽에 보시는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그 컨트롤 어플리케이션, 단순 제어가 들어가는 그런 부분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암이라고 했는데 암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먼저 알 필요가 있겠죠. 암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실리콘 벤더들, 즉칩 제조사들이 암 코어 프로세서를 생산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많이 광고를 합니다. 암은 실제로 하나의 회사이고요. 그 회사가 그 마이크로 컨트롤러의 메인 코어가 되는 칩의 코어 로직을 설계를 하고 그것을 IP, 지적 재산권 형태로 지금 보고 계시는 아트멜이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아날로그 디바이스와 같은 칩을 만든 회사들의
판매하는 형식으로 업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암코어 칩을 많이 쓴다고 얘기하지만 암에서 칩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암 프로세서가 어디에 얼만큼 쓰이느냐?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인베디드 디바이스라고 불리는 그런 것들의 75%의 암코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레고 마인스톰, 로봇, 또 플레이스테이션 3, 아이폰, 뭐 비데나, 일반적인 그 의료기기 이런 부분들의 마이크로 컨트롤러, 즉 아주 높은 스펙이 아닌 그런 제어가 필요한 모든 어플리케이션의 4분의 3 정도의 암 그 프로세서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암을 프로그래밍 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방식과는 달리 랩뷰, 즉 그래픽 기반의 소프트웨어인 랩뷰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랩뷰 인베디드 모듈 포 암, 지금부터 줄여서 랩뷰 포 암이라고 말하겠습니다. 랩뷰 포 암이 출시되었습니다. 저희 NI에서는 이 랩뷰 포 암으로 260개 이상의 프로세서를 서포트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칩이 있으면 그 칩이 저희 랩뷰로 구동될 수 있는지 확인을 간단히 하신 후에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가장 좋은 부분은 아날로그, 디지털, 또 통신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이크로 컨트롤러 내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이것들을 랩뷰에서 직접 바로 액세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개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랩뷰라는 그런 그래픽 기반의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다양한 외부 하드웨어, 다양한 타겟을 여태까지 그 지원해 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랩뷰 리얼타임, FPGA, 터치 패널, 아까 말씀드린 아날로그 디바이스 블랙핀, 이런 것들을 랩뷰 인베디드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랩뷰를 사용해서 사용자가 직접 텍스트 코드를 하지 않고도 쉽게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모듈들을 여태까지 개발해 왔고 이번에 랩뷰 포 암으로 암 컨트롤러, 마이크로 컨트롤러 부분까지 랩뷰를 가지고 쉽게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인베디드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들이 어려운 점인지 또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여태까지 되어 왔던 인베디드 시스템을 설계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위쪽에 있는 UI, 그러니까 유저 인터페이스죠. 사용자가 사용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부터 가장 아랫단에 하드웨어 베이스로 하드웨어를 직접 커스터마이즈, 그러니까 맞춤형으로 자기 원하는 대로 만드는 부분까지 여러 가지 그 층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사용자가 가장 그 쉽지 않은 또 특히 가장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하드웨어를 어떤 식으로 구성할 것인지 그리고 각각의 하드웨어를 구성했으면 그거에 맞는 소프트웨어, 펌웨어를 개발하는 부분 마지막에 UI,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를 얻는 부분까지 굉장히 다양한 부분을 신경을 써야 하고 특히 하드웨어와 그 펌웨어, 소프트웨어를 붙이는 일반적으로 주소를 잡거나 한다고 말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가 아니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픽 기반의 시스템 디자인이라고 한다면 이런 모든 부분을 하나의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 커버를 한다라는 개념이고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중간에 MPU, OS, 버스, 드라이버, IO, 하드웨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용자가 처음에 칩을 선택하거나 하드웨어를 선택하는 수준으로만 신경 쓰고 그 이후에 펌웨어 드라이버 따는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개념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평균적인 그 개발 그 구성을 말씀드리면 리소스를 얼마나 많이 쓰느냐 이런 것이 되겠죠. 전반적인 거에서 하드웨어 엔지니어, 시스템 아키텍트, 또 사실은 시스템 사이언티스트 어떤 로직을 사용할 것인지 또 그리고 밸리데이션 검증을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은 사실은 각각의 부문의 전문가 그룹이 아니면 사실은 접근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요. 또 최근에 인베디드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 제가 암 개발하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많이 들어보면 암이 옛날같이 단순하게 그 단순 제어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사양이 높아지고 또 그 고객들이 더 복잡한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DSP, 암, 뭐 여러가지 그런 인베디드 칩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의 경우 예전보다 출시가 반 이상 늦어지고
또 예산도 3분의 2 이상 초과하는 경우, 또 오작동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 이런 상황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개발 비용이 늘어나는 것과 또 오작동률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결국엔 스펙을 다시 또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 늘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칩을 선정하고 나서 개발을 시작했다가 중간에 스펙이 변경되거나 하는 부분이 생겼을 때 그 개발 여태까지 개발했던 로직의 상당 부분을 못 쓰게 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설계, 프로토타입, 배포 이렇게 3단계로 나눠서 처음에 설계하고 프로토타입 하는 사실은 프로토타입이 이제 하드웨어 부분이 될 텐데 이런 부분을 모듈형의 하드웨어로 미리 구성을 해서 로직이 완성되고 하드웨어 스펙이 최종 결정되면 그 다음에 칩을 선정해서 배포하는 이런 방식이 좀 더 효율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내셔널 인스트루먼트에서는 컴팩트 리오라는 하드웨어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컴팩트 리오는 기본적으로 파워PC를 내장하고 있는 인베디드 컨트롤러에다가 다양한 입출력단을 모듈화 시켜놓은 그런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FPGA가 내장되어 있어서 굉장히 빠른 루프타임을 가지고 다양한 IO 모듈, 통신이나 뭐 아날로그 인아웃풋, 디지털 인아웃풋, 카운터 등 다양한 그 IO단을 모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컴팩트하고 견고한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가지고 프로토타이핑을 한다면 중간에 스펙이 바뀐다고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표준 인베디드 구조라고 한다면 그 컨트롤러 부분에 리얼타임 OS가 돌아가게 될 거고 다양한 IO 단이 생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온도를 측정한다거나 스트레인을 측정한다거나 아니면 디지털 인풋 볼티지를 받는다거나 하는 다양한 IO 단이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원하는 대로 매번 회로를 다시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모듈을 갖다 꼽는 것으로 구성을 끝낼 수가 있고 그 중간 단에 FPGA를 통해서 빠른 루핑 타임을 가지고 프로토타이핑이 정상적으로 됐는지를 검증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FPGA의 빠른 그 성능에 있어서 가장 좋은 점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하드웨어 단부터 OS, 드라이버,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결국 계산을 하고 다시 그 지금 말씀드린 것의 역으로 돌아 나와서 하드웨어에 응답이 갈 겁니다. 이런 일반적인 그 클로스드 루프 이터레이션을 하는 경우에 하드웨어 부분만 지나서 바로 그 계산이 된다면 응답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5배에서 10배 또는 경우에 따라서 그 이상으로 빠른 응답 속도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다양한 IO 모듈을 제공하기 때문에 하드웨어 보드를 직접 구성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 그런 것이 또 하나의 큰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그 방금 보신 컴팩트 리오를 가지고 프로토타이핑이 끝난 이후에 배포를 하기 위해서 랩뷰를 가지고 ARM을 프로그래밍하는 그런 부분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창은 랩뷰 4 ARM을 실행시켰을 때 나타나는 세 개의 창입니다. 엘레멘탈 IO라고 하는 분홍색 객체는 각각의 하드웨어 단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시스템에 이거는 그 컴팩트 리오도 마찬가지고 ARM 프로세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인풋 1번 채널 이런 식으로 처음에 세팅을 한번 해주면 하나의 블럭이 그 하드웨어 채널을 바로 대변하게 되고 그 메인 창에서 프로그래밍을 하실 때 와이어를 연결하면 그 하드웨어로 데이터가 바로 액세스가 됩니다. 타임드 루프는 이 반복문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 반복문 그 사각형 구조 안에 있는 모든 로직은 이 반복문에서 설정한 시간에 맞춰서 반복을 수행하게 됩니다. 페리페럴 드라이버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그 아날로그 인아웃풋이나 디지털 인아웃풋, 통신 부분 이런 다양한 그 하부 단에 대해서 사실은 인베디드 프로그래밍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페리페럴 드라이버 세팅을 하는 부분인데 이것을 다양한 드라이버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그냥 아이콘을 클릭 앤 드롭해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카일 마이크로 비전이라는 이밸루에이션 보드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드를 바로 그 컴퓨터에 연결을 하셔서 JTAG USB로 연결을 해서 지금 원하는 그런 로직을 바로 하드웨어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세미나의 뒤쪽 부분에서 실제로 데모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라인 C 노드는 저 사각형 객체 안에 여러분이 그동안 구성해왔던 로직 중에 C 코드로 된 부분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C 코드로 구성을 한 부분이 있다고 해도 랩뷰로 더 추가적으로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랩뷰 임베디드, 아까 말씀드린 랩뷰 포 암이나 이런 다양한 랩뷰 임베디드 모듈의 그 작동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myvi.vi 확장자가 vi라는 파일을 랩뷰로 프로그래밍 하면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런을 실행을 하게 되면 C 코드를 만들게 되고요. 그래서 myvi.c라는 C 코드가 만들어집니다. 실제로 왼쪽에 보시는 것과 같은 랩뷰 코드를 가지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과 같은 C 코드를 자동 생성해 주게 됩니다. 그 다음 C 코드는 그 서드 파티 크로스 컴파일러라고 한다면 DSP나 암코어 칩이나 여러 가지 그 마이크로 프로세서 칩 회사들이 제공하고 있는 그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암코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소프트웨어 개발 툴을 사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는데 그 소프트웨어에서 방금 생성한 myvi.c라는 파일을 컴파일해서 실행 파일로 만들게 됩니다. 네, 보신 것 같이 컴파일러가 exe 파일 또는 뭐 경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의 실행 파일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JTAG USB를 통해서 타겟에다가 실행 파일을 얹고 동작을 시키는 부분까지 만약 여러분이 보고 계신 왼쪽에 있는 프로젝트 창에서 런을 누르시면 지금 말씀드린 모든 프로세스가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기본적으로 데스크탑 PC에서 랩뷰를 가지고 암 시뮬레이터, 실제 암 코어를 연결하지 않고도 내가 짠 로직이 적합한지를 시뮬레이션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 랩뷰 암 시뮬레이터에다가 exe 파일을 얹고 또는 랩뷰에서 바로 액세스를 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그런 모드도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는 랩뷰를 가지고 외부 하드웨어, 아까 말씀드렸던 컴팩리오 또는 컴팩덱과 같은 그 상용 하드웨어를 가지고 구성한 그런 로직을 가지고 검증이 끝나면 다시 암에다가 포팅을 시키는 이런 방식도 가능합니다. 네, 실시간 디버깅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임베디드 작은 임베디드 시스템이라도 개발하시다 보면 바로 지금 내가 이게 정상적인 로직으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중간에 그 코드를 제네레이션 하거나 아니면은 그 포팅을 한다거나 하는 중간 과정들이 좀 길기 때문에 아주 작은 실수 하나를 고치고도 매번 약간씩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실시간 디버깅 기능은 매우 유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TCP나 JTAG, 시리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랩뷰에서 직접 하드웨어를 돌리는 상태에서 디버깅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가장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드라이버, 랩뷰 드라이버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더넷이나 SPI, I2C 등 다양한 그런 드라이버를 이미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구성을 많이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 그리고 데스크탑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암 하드웨어가 없는 상태에서도 어느 정도 검증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피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데모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랩뷰를 실행하면 보시는 것과 같은 그런 화면이 뜨게 됩니다. 가운데 보시면 이 박스 부분은 지금 이 튜토리얼에서만 보여지는 설명 부분입니다.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랩뷰 임베디드 모듈 포 암을 사용하는 그런 데모를 시작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되면 어떤 그 일반적으로 비주얼 C에서 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랩뷰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왼쪽 아래 보시면 타겟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여기 지금 암 프로젝트라고 미리 설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 이 PC에서 랩뷰가 깔려 있는 PC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하드웨어 리스트가 쭉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없다면 디스 컴퓨터만 나오게 될 거고요. 지금 이 경우에는 암 프로젝트가 사용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새로운 암 프로젝트를 만드는 그런 창이 되겠고요. 넥스트 하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타겟을 어떤 것을 잡을지 설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ARM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선택을 하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MCB2300을 사용하도록 설정을 하고 Next를 누르면 보시는 것과 같이 MCB2300이라는 하드웨어 타겟이 사용 가능하다고 떴고요. 밑에 일반적인 래피 프로젝트에 나오는 기본 파일들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Finish를 누르면 프로젝트를 마치고 네, 세이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도 세이브를 하고요. 원하는 대로 프로젝트 이름을 설정을 하신 다음에 OK를 누르시면 네, 이제 lcd.vi라는 그런 빈 vi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프로그래밍을 시작하게 됩니다. 네, 먼저 빈데다가 오른쪽 클릭을 해서 펑션 팔레트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펑션 팔레트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 위에 있는 것들 대부분은 랩뷰를 깔았을 때 나오는 그런 함수군들입니다. 랩뷰4ARM을 설치를 하게 되면 보시는 것과 같이 ARM이라는 카테고리가 나오게 되고 클릭을 하면 MCB2300에 관련된 그런 함수군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클릭을 하고 그 밑에 각각의 그 평가 보드에 액세스할 수 있는 하드웨어 카테고리로 또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LCD에다가 클릭을 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지금 LCD에 그 MCB2300 보드에 있는 LCD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텍스트를 나오도록 하는 그런 것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MCB2300 LCD Initialize, 저 INIT는 초기화라는 의미의 Initialize를 줄여놓은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제 래피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 클릭을 하고 네, 드롭을 하면 이 블록 다이어그램 하얀 바탕에 이 함수 아이콘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초기화를 했으니까 이제 setText 텍스트를 입력하는 그런 함수를 갖다 놨고요. 다시 닫겠습니다. 그 다음 프로그래밍 부분으로 가서 반복을 해야 되니까 structure의 while loop 클릭을 해서 네, 랩뷰에서는 while loop를 이렇게 박스 형태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박스 안에 있는 로직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수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 보시면 이 빨간 부분은 이 어떤 특정 컨디션을 만족했을 때 반복을 그만해라 라는 그런 것을 알려주는 부분인데 embedded의 경우에는 constant false를 연결해서 어떤 소프트웨어적으로 반복이 중단되지 않도록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LCD Initialize라는 함수에서 Initialize, 즉 LCD를 초기화한 이후에 텍스트를 입력하는 부분까지 에러를 연결해줍니다. 이 에러를 연결한다는 의미는 만약에 앞부분에서 에러가 났을 때 뒷부분까지 그 에러를 전달해서 바로 이 while loop가 시행이 안 되거나 하는 에러 핸들링의 의미, 그리고 그래픽 기반의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랩뷰 같은 경우 이 특정 함수가 두 개가 있을 때 어느 것이 먼저 수행될지는 사실은 컴퓨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콘 오른쪽에서 나간 와이어가 왼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오른쪽에서 내보낸 애가 먼저 왼쪽에서 받게 되는 그런 함수가 나중에 실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의미 때문에 연결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MCB2300 LCD set에다가 텍스트를 입력하기 위해서 create constant 상수를 입력합니다. 지금 텍스트를 입력을 했고요. hello라고 입력을 한 다음에 자, 펑션 팔레트는 다 썼으니까 닫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run을 누르면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C코드를 만들고 EXE를 만들어서 컴파일하는 뭐 이런 다양한 그 프로세스를 자동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네, 지금 컴파일을 하고 있고요. 링크를 걸고 다운로드를 네, 플래시를 지우고 타겟 이니셜라이즈에서 다운로드 실행하게 됩니다. 네, 왼쪽 아래 보시는 것처럼 네,
헬로라고 지금 LCD창에 잘 뜨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LCD에다가 간단히 헬로를 써가지고 랩뷰로 실제 암 이뮬레이션 보드를 한번 작동을 간단히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인풋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것은 프로세서 스테이터스 창입니다. 그래서 현재 프로세서가 지금 러닝 동작 중에 있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창이 되겠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닫고 랩뷰 프로젝트 창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프로젝트 최상위 부분이 있고 MCB2300이라고 되어 있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암코어 타겟 부분에 코딩을 하고 있는 그런 코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lemental IO를 새로 만들겠습니다. 이 Elemental IO는 아까 제가 그 설명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디지털 인 아웃풋이나 다양한 입출력 단을 하나의 함수 블록화 시키는 그런 객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용 가능한 왼쪽에 보시면 사용 가능한 입출력 단들이 쭉 나오게 되고요. 우리는 아날로그 인풋을 받기로 했으니까 아날로그 인풋을 클릭하면 현재 이 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아날로그 인풋이 8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AI0번 채널을 먼저 선택을 해서 우리가 쓰고자 하는 것에 add,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OK라고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analog input이라는 새로운 항목이 생겼고 그 밑에 AI0번이라는 채널이 우리가 쓰고 있는 MCB2300 밑에 잡혔습니다. 이런 세팅을 해야 실제로 하드웨어에 액세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을 클릭해서 다시 드롭하면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블록 다이어그램 안에 AI0번이라고 되어 있는 네모난 박스가 while 루프 안에 생겼습니다. 이 의미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이 이제 AI0번이라고 되어 있는 네모난 박스 오른쪽에 보시면 조그맣게 끄트머리에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와이어가 이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앞에 세팅한 것 때문에 하드웨어에 실제 AI0번 채널의 입력 값이 이제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와이어로 나올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클릭을 해서 이제 와이어를 연결을 해야 될 거고요. 그 전에 네, 노드를 어떤 값을 받을 것인지 바이너리를 받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원하는 볼티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팅을 간단히 해주고 오케이 하고 네, 다시 펑션 팔레트를 열겠습니다. 네, 펑션에서 스트링 넘버 팔렛 넘어가서 넘버 투 스트링을 하겠는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지금 AI0번이라고 되어 있는 엘리멘탈 IO에서 들어오는 값이 아날로그 인풋 0번 채널에서 들어오는 값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값은 이제 더블 값이 되겠죠. 숫자 형태의 더블 값인데 그거를 LCD에 우리가 표시를 하고 싶은데 LCD 함수는 스트링 값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데이터의 variable 타입을 바꿔주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갖다 놓고 와이어를 함수에 연결을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이 변환 함수 오른쪽에 보시면 네, 다시 와이어가 나와서 LCD 함수에다가 연결을 하면 지금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AI0번에서 들어온 입력 전압값이 숫자 형태 더블입니다. 주황색 이 색깔로 데이터 타입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이 이 컨버팅 함수로 들어가서 분홍색 스트링 형태로 바뀌어서 LCD 함수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실행을 한번 시켜보면 잘 나오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다시 런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와 동일하게 컴파일 되고 있고요. 네, 아까하고는 다르게 헬로 밑에 두 번째 줄에 숫자값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베더레이션 보드에는 가변 저항이 달려 있어서
그 값을 실제로 돌려보면서 정확하게 이것이 암코어, 그러니까 암 프로세서를 통했는지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데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보신 것 같은 데모 킷을 저희가 현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Rapid4Arm이 현재 그 커버할 수 있는 그런 ARM 프로세서 패밀리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ARM 코어에는 ARM7, ARM9, ARM11 이런 식으로 지금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콜텍스 시리즈도 콜텍스 MRA 이렇게 세 가지 패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ARM7, ARM9, 콜텍스 MR까지가 Rapid4Arm 모듈로 커버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커버 가능하다고 한다면 실제로 아까 데모에서 보신 것처럼 하드웨어에 대해서 내가 거의 손댈 필요 없이 그냥 갖다 꽂고 바로 프로그래밍을 다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티어 1, 그러니까 가장 그 손쉽게 쓸 수 있는 그런 제품군들이 있고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Rapid4Arm의 이벨리에이션 보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티어 2는 아까 260종이나 되는 것들을 저희가 다 이벨리에이션 보드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지금 가입표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직접 세팅을 하셔야 됩니다. 네, 디벨로먼트 킷 내부에는 Rapid4Arm 그리고 이벨리에이션 보드, JTAG USB 커넥터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냥 바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모두 구비하실 수 있고 바로 개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NXP, 필립스였는데 지금은 이제 분산돼서 NXP로 되어 있죠. ARM7에 대한 이벨리에이션 보드는 NXP LPC2378 그 칩을 사용하는 그런 이벨리에이션 보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LCD, 이더넷, 시리얼 인터페이스, 아날로그 인아웃풋, DIO 이런 것들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코텍스 M3는 그 아까 보신 것에서 좀 스펙이 ARM11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만 사용하기는 훨씬 더 쉬워서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루미나리 마이크로사 제품을 저희가 평가 보드로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OLED 그래픽이 있어서 여기에는 다양한 그 차트나 그래프들도 직접 그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이크로 컨트롤러라고 한다면 인베디드 컨트롤 어플리케이션 에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프로세서 약간 대비된다라는 이런 걸 말씀을 드렸고, ARM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전체 마이크로 컨트롤러에서 4분의 3 정도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굉장히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아까 데모에서 보신 것처럼 랩뷰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그래픽 기반이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하기 간단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여러분 개발 시간을 단축해 줄 수 있을 것이고, 특히 Rapid4Arm 같은 경우 원래 있는 소프트웨어에 랩뷰가 추가되는 형태로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랩뷰라는 그 쉬운 프로그래밍을 가지고 내가 로직을 다 짜면 그것을 C로 넘겨주고 그 이후 부분에는 원래 기존에 개발하시던 툴을 가지고 동일하게 개발을 하시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가 암에 대한 세부적인 지식이 많이 없어도 개발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ARM7 코텍스 M3 에 대해서는 평가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쉽게 바로 간단한 어플리케이션부터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것이 있으신 분들은 Q&A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제가 바로 대답을 해드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다 모아서 다 답변을 이메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